새끼라는 작품 하나로 한국 대중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준 배우 탕웨이. 비교적 가벼운 성향을 가진 중국 작품 속 배우들과 달리 유일하게 다른 특별한 분위기로 주변을 압도한 여배우죠. 올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화제를 모으며 자연스레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탕웨이 또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불어 그녀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해야 했던 진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It's like dreaming. This is some feeling. Waiting for a long time. Finally, we made it. 올해 칸 상영작 중 최고 평점을 받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에 초대받은 탕웨이가 남긴 말입니다. 이날 탕웨이는 영화 거룩한 거미에 출연한 자아라 아미르 에브라이미에게 밀려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박찬욱 감독의 범죄 로맨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탐정까지 반하게 만든 판무파탈의 여주인공 설의 역할을 맡아 변화무쌍한 스타일링과 연기력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죠. 작품 속에서 변사한 한국 남자의 중국인 아내 역할을 맡은 탕웨이는 박찬욱 감독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박찬욱 감독님과 함께하며 유일한 어려움은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 땡큐 감독님, 당신이 내 삶의 한 부분을 완성해줬다.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사용하면서도 감독님이라는 호칭만은 한국어로 또박또박 하려는 모습이 엄마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사실 설의 역할은 애초에 탕웨이로부터 출발한 캐릭터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공동각본을 쓴 정석영 작가와 아이디어를 나누던 단계에서부터 탕웨이를 머릿속에 그려 만든 배역이라는데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역사까지 동원해 탕웨이와 약속을 잡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캐스팅을 제안했답니다. 이를 듣던 탕웨이 역시 흔쾌히 작품을 수락했는데 아무리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했다고 해도 한국어로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한국어 문법부터 차근차근 다시 공부했다고 하죠. 2014년 당시만 해도 탕웨이가 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이라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탕웨이입니다. 딱 이 세 문장뿐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영화에 더 많이 출연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탕웨이는 영화 만추를 통해 인연 맺은 김태용 감독과 열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그렇게 한국의 며느리가 됐죠. 영화를 함께 작업하며 감독과 배우로 인연 맺은 두 사람은 2013년쯤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4년 7월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탕웨이의 남자가 된 김태용 감독을 향해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며 큰 관심과 축하를 보내왔는데 심지어 김태용 감독은 탕웨이보다도 10살이나 더 많은 돌싱이었죠. 국적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김태용 감독과 사랑에 빠진 탕웨이의 한국에서의 주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는 대중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만큼 별거설, 이혼설 등 안 좋은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화려한 음악의 스타를 사로잡은 감독과 여배우의 러브스토리는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중국 스타인 동시에 한국에서도 큰 호감을 얻은 탕웨이가 한국으로 시집 온다는 것 자체에 네티즌은 마냥 기뻐했는데 김태용 감독의 재혼 소식을 접한 중국의 반응은 다소 냉담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혼남에게 시집을 가다니 너무 실망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극성 팬들은 중국 미녀 탕웨이를 데려갔으니 전지현과 송혜교를 내놓아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탕웨이에게 한국은 사랑하는 남편의 나라임을 넘어 그 이상의 깊고 특별한 의미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탕웨이는 중국 3대 예술대학 중 하나인 중앙희극원에서 연기를 전공해 장쯔이, 공리, 유덕화 등과 동기입니다. 2004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TV 영화 경찰의 꽃 옌즈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데뷔했는데 이 작품으로 중국 CCTV 채널에서 올해의 여배우상을 수상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드라마 여인부곡 정견나랍제 등의 출연의 입지를 탄탄히 했는데 자국에서 활동하던 탕웨이는 데뷔 3년 만에 이안 감독의 새끼 주연으로 낙점되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0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을 차지했지만 영화에서의 지나친 노출신으로 부모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했던 탕웨이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출연을 강행했죠. 이후 새끼의 흥행으로 성공과 더불어 이에 못지않은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영화 새끼는 1940년대 일본의 상하이 강점기를 무대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탕웨이는 항일단체의 일원으로 친일파의 핵심 인물을 암살하는 임무를 맡게 되지만 스파이와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엔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죠. 책계는 시대 상황과 개인의 욕망이 맞물리는 전개, 절제된 인물들의 감정 묘사 등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2007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수작으로 인정받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영화 색계가 중국의 독립운동을 부도덕하게 묘사하고 변절자를 미화했다는 이유로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탕웨이의 중국 내 활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인데,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퇴출됐던 탕웨이는 당시 홍콩의 우수인재 영입 프로젝트에 따라 홍콩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모델, 배드민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면서 방황 아닌 방황을 꽤 오랜 시간 해야 했죠. 유학을 마친 탕웨이는 홍콩 시민권을 취득해 배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홍콩 4대 천왕 중 한 명인 장하구와 호흡을 맞춘 크로싱 헤넷으로 복귀탄을 쏘아 올렸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고, 이후 곧바로 출연한 영화가 바로 김태용 감독의 영화 만추입니다. 탕웨이에겐 이 영화가 배우로서도 여자로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데, 영화 만추는 김태용 감독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한류스타 현빈과 탕웨이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받은 작품입니다. 탕웨이는 만추를 통해 2011년 외국인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는가 하면, 한국에서의 성취와 함께 중국 활동 금지령이 전면 해제되는 큰 소득을 얻었죠. 색계로 인해 세계적인 명성은 얻었지만 여배우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이안 감독은 2012년 한국을 방문해 만추 제작진과 한국 팬들에게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추는 김태용 감독이 처음부터 탕웨이의 사진을 붙여놓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밝힌 만큼 탕웨이 자체를 빛내준 맞춤 영화였는데, 이후 탕웨이는 중국, 홍콩을 오가며 부지런히 필모그래피를 채웠습니다. 이후 황금시대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며 결혼과 관련된 질문에 저와 김태용 감독은 서로 만나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에게 더 행운이에요라고 상당히 행복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2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찾은 배우 탕웨이의 입에서 이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행운과 행복이었죠. 10살 연상의 돌싱 김태용 감독과의 결혼이 자신에게 더 행운이라는 소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김태용 감독과 한국과의 인연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탕웨이기에 밝힐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과 연기 외에도 탕웨이는 한국식 메이크업으로 스타일링을 확 바꾼 덕분에 인기를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영화 만추에서 탕웨이는 화장기 거의 없는 청초하고 분위기 있는 모습으로 기존과 다른 색다른 매력을 보여줘 한국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의 탕웨이는 진하고 촌스러운 메이크업과 중국식 스타일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었죠. 이 때문에 2010년 만추 개봉 당시 한국을 내한한 탕웨이를 향해 영화 제작진이 직접 한국식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탕웨이는 자신이 데려온 중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영화 속 청초한 매력을 보여준 탕웨이와 달리 현실에서의 촌스러운 탕웨이의 모습에 한국 팬들은 실망했고, 줄곧 의리의 중국식 메이크업을 고수하던 탕웨이 역시 마음을 고쳐먹고, 백상예술대상 시상 직전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라 불리는 정샘물 원장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정샘물 원장의 심폐소생으로 과거와 달리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탕웨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모로 시상식에서 빛을 냈고, 완전히 확 바뀐 탕웨이의 모습에 팬들의 반응은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탕웨이의 180도 변신의 중국 네티즌들 또한 코리안 매직 뷰티라며 난리가 났는데, 덕분에 한국식 K-뷰티가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자긍심이 엄청나던 중국 소속사 역시 계속해서 탕웨이에게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게끔 지시했고, 중국에서 여신 소리를 들으며 중국 뷰티 업계를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며느리가 된 이후 한국의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흡수해 업그레이드된 탕웨이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남편 김태용 감독을 향해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는데, 남편을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근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해온 끝에 탕웨이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연으로 화려한 한국어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국 감독과 결혼해 새 인생을 선물 받고 중년이 되어 또 다른 한국 감독이 날아준 날개로 특별한 기회를 얻은 배우 탕웨이. 한국 며느리 탕웨이의 앞날을 열렬히 응원합니다.